당연한 표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오징어가 겁나 싱싱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오징어가 너무 싱싱해요. 와, 이 눈까지 살아있어요. 거제도에서 잡았다는데 그래서 오징어를 사왔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참 많아요. 왜냐면 아내에게 가는 수요일이거든요. 아, 아이고, 밥을 안 치고 왔네. 밥을 안 치고 올게요. 맛있는 고슬밥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김밥 10줄하고 오징어 요리, 토마토 샐러드를 해야 합니다. 오징어를 간단하게 손질을 마치고요. 칼집을 내줄게요. 그리스엔 가보지 않았지만 그리스에서 한 번쯤 먹어봤을 만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를 넣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4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소금을 1티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늘을 1티스푼 정도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파슬리를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빠지면 서운한 게 있죠. 바로 설탕이죠. 1티스푼을 같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토마토 그 설탕 절임해서 드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봤는데 아, 그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소금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요리는 오징어를 먼저 살짝 데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요리할 때 오징어 비린내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를 살짝 데쳐주고 시작합니다. 살짝 익혀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익히면 질겨져요. 좀 이따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토마토를 원래는 넣었는데요, 토마토 샐러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마토를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허브 솔트를 넣어주시고요. 약불에 졸여주신 후 뚜껑을 덮어준 상태로 2, 3분 정도 있다가 꺼내면 됩니다. 고슬밥 좋아. 이제 밥을 비벼 보겠습니다. 김밥 밥이니까 참기름 넣고 또 소금을 넣고 깨로 마무리해 줘야 되겠죠? 아, 좀 허리 좀 피고 가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를 볶아야 되는데 양념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마늘까지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소고기를 300g을 준비했어요. 소고기는 불고기용입니다. 양념장을 떨어뜨리고 한참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 왜 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양념장이 들어갔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아이, 소고기를 넣는다는 게 양념장을 먼저 넣었습니다. 올바르게 소고기를 넣고 지금 다시 볶고 있어요. 고기 볶으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낚시 가이드를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주 젊을 때요. 지금도 젊지만요. 위스키랑 소주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를 넣으셔서 고기 잡냄새를 없애줍니다. 아, 그때 사장님한테 혹독하게 요리를 배웠어요. 맞으면서 요리를 배웠다고 할 정도로 혹독하게 배웠는데 그때는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 이 요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가르치시나 그랬는데 그때 배운 게 아, 지금 와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장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기를 넣어주고요. 밥을 또 비벼주세요. 이제 김밥을 말아볼게요. 일부러 밥은 전체에 안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맛이 좀더 강했으면 좋기 때문에 밥을 좀 적게 했어요. 기름을 발라주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걱정을 해줘야 김밥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토마토 샐러드랑 샤인머스켓을 넣어주고 오징어 요리도 넣어주고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소고기 김밥을 제가 조금 먹어봤거든요. 꽁다리를 맛있게 아주 잘 됐어요. 이 김밥도 그분들께 드리고 가야 되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오늘은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럼 아내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자, 아내를 만나러 떠나볼게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노숙자분들께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떡볶이 하나 드세요. 맛있게 김밥 썼어요. 김밥 썼어요. 근데 오늘은 제 김밥이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 그럴까요? 여기. 네. 여기 그냥 옷 있는 데다 두시면 알아서 드시나요? 아. 저번 주에 한번 드려서 그런지 오늘 저의 김밥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원래 제 거를 남겨놔야 되는데 제 것까지 다 드리고 아내 것만 하나 남았어요. 이 김밥인데 일어나실 때 드세요. 맛있게 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편안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여기저기서 달라 그러시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성을 다 했는데 맛이 없어도 드세요. 이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이유는 동정심도 아니고 저희 다 부모님하고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이별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를 같이 먹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락 1분 40초. 배고프다, 먹자. 정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날은. 아저씨가 교회에서 나왔냐 그래갖고 저 집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집에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나왔냐 물어보시길래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소고기밥이야. 아, 맛있다. 뭐야? 먹어봐. 먹을 생각네. 그리스에서 한 번쯤 먹어봤을 맛이야. 뭔지 알지? 그 먹어본 거 알지? 영락 없네. 그때 그 날씨지. 가보진 않았는데. 아, 여기가 있으니까 훨씬 낫네. 밥도 먹고. 오행시 한번 가도 돼? 롯데백화점으로. 나도로 하라고? 아니, 나 오늘 뛰어봐. 로또는 대렇게 안 맞는다. 그런데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 가면 내 인생에 로또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점장 매니저 내 아내. 재밌습니다. 아니 그냥 밥한끼 줄이는 건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좀 친해지면 이야기 좀할것 같아. 이제 이거는 그 친구가 맛있어. 아, 여기다 이걸 못 넣었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런 걸 하나요? 아내 위해? 자, 이제 끝내야 돼. 같이 외쳐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뭘 하기로 했지? 건강하십시오.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 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아, 오늘도 폭풍 같은 식사를 마쳤네. 다 먹었네. 밥
국밥도 은근 맛있다.